안녕! 반가워요, 저래게요. 오늘 할 콘텐츠는 지들 멋대로 런웨이라는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박수! 네, 그랬다시피 저희는 네, 창작만 가능하고요. 전체 이용과 방광바, 콩콩바, 그리고 이번에 주제는 이렇게 하이패션 느낌으로 런웨이에서 걷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다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이패션이라고 해서 실용적이고 이쁘고 깔끔한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디자이너의 철학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패션쇼를 이제 하이패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예시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서 우리들 멋대로 런웨이를 한번 디지털 런웨이를 열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제가 이렇게 임시로 가공을 해왔고요. 여기다가 캐릭터를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선수 제자리에. 선수 제자리에 승부를 향한 열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걸어온다는 패션쇼의 스테레오타입을 깨부수어버린 혁명적인 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5분 컷입니다. 2044년 올해 아티스트상 수상자 지역 랭킹 1위 재산이 오늘 그 녀석을 이기고 하겠습니다. 아 미쳤나? 아우 근데 완전 신박하긴 하다. 아 여기가 시작점이었어. 피니쉬 라인이 저기 제 해석이죠. 아 그래서 2044년도 올해 지금 이해하긴 어렵다. 틀을 깨부순 주의 이것은 당신의 트라우마를 자극. 티슈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일부 오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대충 자동 시작하기까지 5% 완료. 어 근데 잘했다. 아 근데 오씨 뭘 좀 아시는구만. 이것은 매우 놀라운 트라우마. 어이 아가씨 글 내리세요. 우주 통통 배설. 안녕하십니까,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제가 선보일 디자인은 우주 통통 배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우주의 시작입니다. 아 중심을 배로. 아 이거 재치있다. 아, 약간 그러면 너무 마르신 분들은 이 패션을 못하겠네요 또. 아이씨. 당신의 집을 안전하게 보호.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카메라. 아 근데 이 베개인가요 이거? 문단속은 제의 지킴으로. 야, 나름 뭔가 매력있어. 어, 야 그 팔에 꼬인 것도. 잠잘 때도 샤워할 때도 집을 나갈 때도 문 하이. 잠잘 때도 샤워할 때도 집을 나갈 때도 당신의 세이프를 책임집니다. 든든하네요. 하이패션이란 뭘까요? 어, 이 사람은 패션쇼에 있을 법하게 딱 잘 그리셨다. 아 갑자기 내가 그린 게 약간 아릿하게 생각이 나면서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진짜 패션쇼 같이 잘 그리셨다. 아 살짝 긴장되네요. 어 이분도 약간 이런 뭐죠? 자연적인? 그런 패션 같은데? 하나에? 아 얘들아 왜 이렇게 이쁘게 그려놨어. 그녀는 매우 놀라운 재산이. 아 미쳤나? 아 이런 패션 본 적 있는 것 같아. 뭔가 많이 달린 그 패션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가 어디죠? 여기 잘 보면은 가닥이랑 이게 빵님도 있네요. 저는 여기 깃발이 되어버렸어요. 아 어? 여기도 있네요. 제 친구는 초대받지 못한 설린 말레피센트 불청객 이방인. 아 친구랑 또 같이 이렇게 했네요. 오 친구분은 되게 아 서로 다른 느낌의 패션인 게 너무 웃기다. 재영님 어떻게 저희를. 너가 입은 거야. 재산이가 입은 거지. 나 여기 있어. 무슨 소리야 라고 할 뻔. 아 너무 고혹적이네요. 이쁘네요. 우주 컨셉 런웨이 무중력 행사. 아 서있지도 않아. 이렇게 서있지 못하다 행성이 됐네요. 표정 약간 멍해 보이는 그 느낌도 나고. 이게 10분 만에 끝나버려서 새로 그렸대요. 외계인 컨셉. 아 이거 왜 이렇게 가슴에 눈이 왜 이렇게 웃기지. 내 눈을 바라봐 자기야. 내 눈은 항상 진실만을 얘기해. 저의 추구미입니다. 이것들을 거리에서 보게 되는 그날까지. 이것 또한 2000이 아니야 3000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 가슴 플러팅. 하이웨이 철학 내 맘대로 공식한다. 본인만의 철학을 담으라는 말 듣고 그랬습니다. 지구 우주 대통합, 외계인 안경, 상의 풀, 암석 토양, 반바지는 물. 오? 오, 이거는 진짜 약간 이런 컨셉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홀로그램 같은 거 막 시연할 때 갑자기 모델 나와가지고 홀로그램이 샥 나오고 이럴 것 같다. 하이패션 이게 맞는 걸까? 아 왜? 왜 이렇게 다들 괜히 이쁘게 해놨어? 나만 이상하게 한 거야? 아 괜찮은데? 무언가를 시도했으나 장렬히 실패. 아 왜 다들 이쁘게 해놨죠? 어 이거 약간 그 아이돌 역으로 약간 그런 뮤비에서도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첫 참여부터 제 철학을 담게 되었습니다. 아씨 아, 무슨 놈이죠? 가방이 어 여기서 보다가 내려가면서 갑자기 사람 얼굴이 여기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 표정보다 얘가 더 밝아 강렬하네요. 난잡함주의. 어? 어 약간 진짜 지니 느낌도 나면서 뭐, 어, 우주처럼 신비로운데 왜 다들 좀 잘했지? 아 내가 원하던 하이패션은 좀 더 뭔지 알죠 여러분들? 미쳤나봐. 아 이게 뭐야? 저의 패션은 바로 우주의 형. 아 가독성 개 없어. 가독성이 너무 없어. 예? 아 이분도 잘 그렸잖아. 아 되게 할로윈틱하게 귀엽게 그리셨네요. 눈사람과 붕대를 주제라고 그랬지만 무엇도 아닌 게 되어버렸네요. 중간에 그림에 튕겨서 9분 동안 못 들어갔습니다. 아 귀엽네요. 유니버스. 아 진짜 웃기네. 아 그냥 우주를 입힌 거 아니야? 묘하게 가운데 뭔가 친절하게 가려준 것 같아. 우 하고 지읒와 떨어져 있는 이거는 지구와 달을 의미한다. 아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우주 했는데 아 이거 일부러 모자이크 한번 하셨구나. 아 지읒이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셨나봐요. 왼손. 왼손으로 그린 거잖아 그냥. 런웨이. 아 왜 잘 그렸어. 여러 재질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듭니다. 아 내 거 누르기 싫어지게 점점 애들. 아 예쁘게 잘 그리셨네요. 신비로운 느낌도 나고. 깍! 이라는 제목. 작품명. 기업성 저혈압을 치료받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방. 이유. 콘텐츠 기다림에 일어나 기다리다 일어나면 스트레칭 하던 한 재산이의 실화. 이건 더 이상 이거는 뭔가 전시회장에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걸어 나오지도 않잖아. 작품명. 고라니 시점 자동차. 이유. 헤드라이트 마냥 투머치 반짝이는 주마등이 보인 듯한 수많은 혼합색. 아 근데 이것도 나름 패션적이야. 아니야 너무 잘 그렸어. 농담이고 해파리 바다만 여래요. 아 여기 이렇게 뭐 사진 찍는 게 사진기까지 해주셨네. 아 좋아요. 제 거 뛰어넘기고 저는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렇다 나는 콘텐츠 종료 6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 트랙님 흑흑. 전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곰돌이 후드티 그리고 실사로 갔는데 휴강 아니었냐고요.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시다니 이대로 가다간 재학적문 F. 나는 거지다? 이 빗받는 거 봐. 튕겨가지고 머리에도 맞았네요. 아 좋습니다. 하이패션 치고 너무 약한 듯. 오징징. 아 이렇게 오징어로 오징어를 냅다 박아버리셨네. 아 좋습니다. 모터가 좋아야겠다. 같은 사람이 쓴 줄 알았더니 다른 분이시네요. 여러분 거 다 본 거 맞나요? 제 거 봐도 되나요? 그 제 거는요 부끄럽네요. 제 거 이렇게 그렸고요. 아 저는 약간 요즘 유행하는 MZ 느낌을 넣으려고 해서 그래서 일부러 손으로도 하나 잡으면서 이렇게 이게 손 표현도 되게 엣지거든요. 그래서 꼬챙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스타킹도 이렇게 놀이끼리 한 걸 신었고요. 중국 야시장이래. 아 맞아요. 뿌려도 이제 컵 달아놨습니다. 위험할까봐. 그러니까 공작 같은 느낌으로 이게 헤일로 느낌으로 이렇게 해자탕으로를 표현했습니다. 부끄럽네요. 아 댓글은 그래도 훈훈하네요.
실제로 이제 옷에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설탕을 위에서 들이부어서 온몸이 다 끈적끈적합니다. 네, 그렇게 그렸습니다. 런웨이 끝났고요. 좋았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네요. 여러분들의 재치 있는 그림 다 잘 봤고요.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콘텐츠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었다. 안녕. 제발.